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가짜 사랑의 유형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오늘은 가짜 사랑의 그 현상, 어떻게 드러나는지, 요거랑, 그리고 원인, 요런 것들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질문은 가짜 사랑을 하게 된뭐 주된 원인은 인간관계가 거래관계가 되어서라고 하셨는데, 인간관계 거래관계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지 한번 해설해 주십시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도 상품화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익숙해졌죠. 몸값이란 말에.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무너무 거부감이 심했어요. 몸값이란 말을 쓰는 거에 그게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된 말일까요? 뭐 프로야구하고 뭐 몸값, 맞아, 연봉 받을 때. 몸값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연예인들 몸값, 맞아. 뭐 누구 몸값,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을 상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상품화가 거의 끝장까지 온 사회가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자, 모두가 상품으로, 자기도 자기가를 스스로 상품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나 상품 가치를 어떻게 올릴까 이런 거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우리는 다 상품인 거예요. 그럼 상품 간의 관계는 인간 관계가 아니잖아요. 상품 간의 관계지. 만약에 인간관계가 인간 대 인간 사이의 관계라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마땅히. 근데 상품과 상품 간의 관계가 되면 사랑의 관계가 될수 없죠. 거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환 관계. 상품은 뭘 교환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지배하는 것은 등가 교환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볼펜이 1,000원이고 스마트폰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에 10개를 교환해야 이거는 공정한 교환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원칙이 인간관계에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계산하는 관계가. 이런 걸 저는 계산적 관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계산하는 게 서로. 손해봤냐, 이익봤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인간관계에 등가 교환의 원칙이 도입되기 시작해서 계산적 관계가 되면 사랑은 불가능해지고요. 인간관계는 반드시 악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관계가 악화될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관계일 것 같이도 보이는데, 그렇죠. 일견. 항상 인간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날 수도 없잖아요. 네, 일단 말이죠. 상품의 가격, 인간애라는 상품의 가격을 매기는 걸 누가 할수 있어요? 본인. 시장에 따라서 이것도 될것 같긴 한데, 그 시장에서 매겨지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없죠.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할까요? 자기의 가격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품으로서의 가격이 정당하게 매겨졌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그렇게 매겨졌다고 쳐.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온 뭐 한동훈 같은 검사, 그 다음에 뭐 미스코리아의 저 선, 진은 안 되고 선 정도면 이게 가치가 같다. 돈으로 환산하면 똑같다. 그러니까 물물교환이 된다, 이게 거래관계가. 어려워. 연애를 시켰어. 당사자들이 그걸 오케이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 여자는 야, 치 대머리 대제 그렇죠. 내가 훨씬 가치가 높지. 왜 저런 걸 해줬어? 자, 이게 주관적으로 다 해석을 하겠네요. 가치가 정확하게 매길 수 없다는 거죠. 또 설사 정확하게 매겼다 치자 이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이제 기준이 있어서 당사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나왔고 뭐뭐다 똑같아 자격이. 근데 어떤 사람은 가치가 80이고 어떤 사람은 70이에요. 그럼 70 맞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지. 불만이 항상 쌓이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등가 교환은 사실상 인간관계에서 상품과 달리. 그래서 제일 지금 활발해진 결혼 정보 업체잖아요. 네네네. 이거 맞춰주려고.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 그 등록할 때 등록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등가 교환의 원리를 잘 구현한 곳인데 그렇게 해서 소개팅 해줘도 잘안 돼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의 가치면 더 이쁜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면 이제 무시하는 거죠. 막 짜증내고. 여자 입장에서도 나 정도의 외모면 얘보단 더 부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서로 다 그렇게 보니까 등가 교환이 될수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된 게 바로 결혼 시장 아니겠어요? 결혼 시장. 한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남자를 지갑으로 보고 남자는 여자를 트로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들은 남자는 지갑이지 돈 뺏을 수 있는. 남자는 나 정도 되면
트로피로 하나 장식품으로 달고 다녀야지. 이 물물교환이 진행되는 사회인데 그것 때문에 남녀 대립이 또 심해져요. 남성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세요? 여성들에 대한. 남자를 지갑으로 본다는 거예요. 돈만 밝히는 여자. 된장녀부터 시작된 거 여성 혐오가. 뭐 취집했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아니 쟤네들은 뭐 우리를 돈으로 보냐? 이런 거고 여자들이 제일 남자들한테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외모를 보는 거예요. 아. 외모 품평해서 성적 대상으로. 우리가 뭐 우리도 존엄한 인간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회는 남자를 지갑으로 보고 여자를 트로피로 보는 게 아주 널리 퍼져 있는 혐오네요. 통념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서로 간의 혐오가 또 촉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그러네요. 보편적이네요 그게. 네. 이 계산적 관계가 되면 연애가 시작되고 결혼이 이루어져도 분쟁과 갈등, 분쟁, 다툼 같은 게 피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집안일을 하는데 여자가 좀 더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억울하죠. 야 그러면 야 너 설거지는 네가 해 앞으로. 그럼 남자는 또 막 항의해요. 나는 그래도 밖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밖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아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 더한 거지. 그래서 둘이서 그거 싸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손해를 안 보려고. 이런 것을 뭐 이제 관계의 점수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사랑의 대차대조표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도 싸우는 게 있어요. 사랑을 누가 더 많이 줬냐. 아 엄청 싸우죠. 누가 더 많이 사랑하냐. 진 거죠 그거는. 진 반응이다.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진다. 이게 명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네.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해? 너를 왜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 죽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래서 거잖아요. 사랑의 등가교환이라고 저는 이걸 불렀는데 사랑의 등가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억울함이 생기고 분노가 치솟고 심한 경우 사기당했다는 느낌까지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미워하게 만드는 원인도 되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등가교환의 원칙에 기초해서. 근데 살면서 저희가 인간관계를 다 이렇게밖에 안 경험해 보니까 네. 거래관계가 아닌 인간관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